곧 새벽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러나 어둠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습니다.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혼돈의 시간입니다. 스스로 물러갈 어둠이 아니기에 촛불을 끌 수 없고 더 크게 타올라야 합니다. 잘못이 없다, 모른다, 버티겠다고 합니다. 대한민국은 아직 겨울공화국입니다. 매서운 겨울추위를 견뎌내고 이겨내고야 내고서야 매화꽃은 활짝 핍니다. 촛불은 한겨울 매서운 추위와 어둠을 몰아내는 매화꽃입니다. 촛불을 든 우리 모두는 어둠을 걷어내고 따뜻한 봄을 앞당기는 매화꽃 향기입니다. 외쳐보겠습니다. 박근혜는 돼지라라! 공화국을 바꿀 것입니다. 추위와 어둠을 몰아내는 촛불을 켜주십시오. 자, 촛불 파도 세 번에 걸쳐 가겠습니다. 파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항성을 멈추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첫 번째 촛불 파도 갑시다. 촛불 파도 마십시오. 두 번째 파도 시작. 항상 계속. 자, 준비되셨습니까? 세 번째 파도 가겠습니다. 파도 시작. 여러분, 정말 아름답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엄동 혹한의 추위에도 이 자리에 아이를 안고 손에 손잡고 함께 해주신 촛불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실 노래 손님입니다.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현장, 거리 곳곳에서 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. 박은영, 이혜규, 지민주, 황현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
Yeah.
여러분, 이제 행진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. 행진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인터넷에서 퇴진행동에서 하는 박근혜 국회 탄핵 이후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